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뉴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할 때큰 욕심 없이 그저 신랑이 지금처럼 자기 이뻐하고 서로를 닮은 자식 새끼 낳고 그냥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꿈꿨을 겁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어보니 남편이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바랬던 것이 크나큰 욕심이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결혼 생활이 심드렁합니다. 어느 부부인들 살면서 이혼 한두 번 생각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중장년 아내들이 어떤 때 이혼을 생각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남편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아내분에게는 이혼 사유가 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잖아요. 아셨죠?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낭비벽이 하늘을 찌를 때. 낭비벽, 뭐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이 헤프게 쓰는 버릇을 말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든 뭐 못 벌든 낭비벽이 있다면 아내는 이 남자와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골프, 낚시, 자동차, 악기, 프라모델. 뭐 남편들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 애들처럼 앞뒤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너무 취미생활에 몰두해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한 번으로 끝나면 또 참고 용서하고 그 뒷수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실력 수준이나 재능에 관계없이 고수들이 쓰는 더 좋은 제품 사고, 뭐또 사고, 사면 또 더 좋은 게 보이고, 뭐 이게 문제예요. 낮은 실력을 겉만 번드르르하게 돈지랄하면서 메꾸려고 하는 한심한 짓거리를 합니다. 요즘은 잘 치지도 않는 기타를 다섯 대나 갖고 있지만,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고 다른 종류로 사고 싶은 저로서는 좋은 장비 갖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고 아내의 인내력의 그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일종의 이건 중독이나 집착증 같은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어떤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욜로를 외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자기도 외제 자동차 좀 타고 싶다면서 경제 능력에도 맞지 않는 값비싼 외제차를 사겠다고 계속 아내를 조르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결국 참다 참다 말했다네요. 야, 씨바, 너만 인생이 한 번뿐이고 누구는 인생이 3회전, 4회전 하냐?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두 번째, 남편의 불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한두 번쯤 밖에서 이런 실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뭐 밖에서 살림 차린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 치냐고 할수 있겠죠? 그죠? 아이고, 남편분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하던 그런 생각 갖고 살면 결혼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지금은 바야흐로 21세기. 어느 것보다 개인의 행복과 자존감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남편의 불륜은 아내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다 뒤집어지고 부정되는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내에게 불륜을 들켰을 때 남편들이 하는 뻔한 첫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나그 여자하고 한두 번밖에 안 만났어. 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한두 번밖에 안 만난 여자하고 함께 잔 남자를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의문과 회의,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의심이 일기 시작하는 생활이 아내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남편이 좋아하는 행복한 아내의 코스 노랫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남편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깊고 날카로워서 아내를 이혼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세 번째,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다섯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 대화, 신뢰, 재정적인 안정감,
그리고 가정에 대한 남편의 헌신이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대개 뭐 돈을 뭐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을 남편의 제일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기대하는 그 다섯 가지 욕구 중에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 나머지 네 가지를 소홀히 했다면 훗날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없을 뿐더러 여차하면 중간에라도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자상한 보살핌은 말할 것도 없이 집에서 말도 없고 가정에 대한 헌신마저 없다면 당연히 그나마 있던 신뢰조차 서서히 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남편으로서 가정의 재정적인 안정감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모든 역할을 한 번에 퉁치려고 할 때 가정은 흔들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네 번째, 가정폭력.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것들이 아내하고 애들 때리는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런 새끼들일수록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은 욕심은 또 졸라 많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척 친절한 척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아주 비겁한 새끼들입니다. 근데 이런 비겁한 새끼들이 언제 화를 내고 폭력을 쓰느냐? 꼭 자기가 할 말이 없고 궁색해질 때, 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다 때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는 정신이 돌아왔는지 착한 척을 해요. 또 미안하다고, 응? 다시는 안 한다고 하고 얘기하죠. 그 말 믿기 시작하면 계속 맞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 아침 일찍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눈은 붓고 온통 울음에 쩔은 얼굴을 내진 그 흰 면수건으로 가리면서 다가와서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도 강렬해서 저는 여전히 그 아줌마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길을 가르쳐 드리면서도 그 아줌마 뒷모습을 보며 아유 저 아줌마 남편에게 밤새 시달렸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여간 다른 건 몰라도 폭력을 휘두르는 놈하고는 1분 1초라도 함께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못 고쳐요.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놈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아내가 이혼을 생각할 때 다섯 번째, 성격 차이입니다. 뭐 연예인 부부는 물론이고 이제 일반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 제일 높은 원인이 바로 이 성격 차이입니다.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성격 차이는 바로 그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성적 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시대엔 개인의 가치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불화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연애할 때야 서로 다른 점에 이끌려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더라도 눈을 벌게 했던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배우자가 왼수처럼 느껴질 때 그때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굴러간다고 서로에게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가 지은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독립성을 인정해라. 지나친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킨다. 이렇게 말이죠. 서로 달라서 생긴 오해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해가 생겼을 때 괜한 자존심으로 배우자를 비난하고 쓸데없이 고집 피울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곤한 감정 싸움이 이제 시작될 뿐이거든요. 그렇게 하느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네 마디면 배우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주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지기 싫어서 이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입이 아주 천근만근이야. 하지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늦기 전에. 늦으면 더 어색해져요. 아셨죠? 맥없이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남편의 사랑 하나 믿고 인생의 전부를 던져 승부를 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우리를 믿어준 사람이 또 있겠어요? 생각하면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어이, 말 잘하네. 어이, 말 잘하게. 그런 아내가 우리들 남편 때문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면 아, 안 될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아내분들의 생기를 찾아줄, 그래서 아내의 콧노래가 집안에 가득하게 할 사람은 바로 우리 남편들 뿐입니다. 어, 나 여기 쓰다 말았네? 왜 그래? 세이브를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쓰다 말아. 우리 남편분들의 화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콧노래 들어보세요. 기분 좋아집니다. 세상에 천국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